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긴급하게 동영상을 하나 촬영합니다. 예, 여러분,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약간 뻘짓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다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한번. 지난번에 이 정부에서 용산청사에 새로운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다섯 가지가 물망에 올랐는데요. 첫 번째, 국민의 집. 두 번째 국민청사, 세 번째 민음청사, 네 번째 바른누리, 다섯 번째 이태원로 22였습니다. 자, 저는 물론 이 다섯 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도 억지로 하나라도 골라야 된다고 해서 저는 민음청사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른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다섯 번째 이태원로 22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머니투데이의 보도를 보면요.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태원로 22와 국민청사가 1, 2위를 차지했다. 두 후보작은 모두 민간에서 추천한 명칭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다섯 개 후보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간에서 추천한 것이고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죠. 아예 처음부터 공모를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실 새 이름 선정을 위한 국민 선호도에서 이태원로 22가 1위를 했고, 국민청사가 2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태원로 22를 1위로 하면, 1위로 됐으니까 그걸로 하면 될거 아닙니까? 예? 근데 또, 방금 보니까 또 이런 또 보도가 나왔어요. 14일 강인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새 이름 위원회가 오늘 최종 회의를 열고 2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인 결과, 이런 걸로 2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인다는 것도 웃기네요.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새 명칭을 공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다안 돼. 저거 다안 하겠다는 거죠. 도대체 그럼 공모는 왜 하는 거고? 아이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은 새 이름 대신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근데 여러분 용산 대통령실 입에 탁탁 붙지 않습니까? 진짜 이걸 하는지 그냥 가만히. 용산 대통령실. 좋네요. 왜 우리는 빙빙 돌고 돌아서 여기에 왔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강 대변인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다섯 개 후보작 중에서 과반 득표한 명칭이 없었다. 그래서 강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다섯 후보 모두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철회하고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이게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평범하지만 그냥 부르기 쉬운 이름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그런 내용인데, 조금 약간 촌극이고, 좀, 이런데 왜 이렇게 정력을 낭비하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용산 대통령실로 하지 뭘,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모은답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하고, 뭐하고, 또 그걸로 회의를 또 하고, 뭐, 답답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이 답답함, 이런 촌극, 뭐 이런 해프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 정부에서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려면 그래도 이렇게 막 자기 멋대로 막 대통령 혼자서 아니면 측근들이랑 이렇게 막그 어떤 일방적으로 이름을 밀어붙이려 하진 않았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마도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것 같다. 그런 소식을, 최신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